나 화장실 갈게. 뭐 시켜놔? 어, 나 갈비짬뽕. 나는 아무거나 시켜줘. 어, 나 열무 냉짬뽕 먹어야겠다. 거기 고기 안 들어가겠지? 갈비짬뽕 너 뭐 먹을래, 지훈아? 나 그거. 갈비짬뽕 두 개랑 짜장면 하나랑 열무 냉면은 고기 안 들어가죠? 거긴 고기 안 들어가. 그럼요. 닭고기 들어가. 아, 그래요? 닭가슴살 빼주세요. 네, 그것만 빼고 주세요. 그렇게 하고 맥주 한 병 마시세요. 네네. 나는 운전 안 하니까 맥주 마셔야겠다. 그래라. 얘는 왜 이렇게 화장실 가서 오래 가서. 젤리스 주스유. 과소비 안 된다, 유리야. 유리는 편의점에서 군것질거리 사는 중. 찌까하는 걸로 갈게요. 입으셔야 해요. 진이 소비를 망설이는 이유는? 캠핑 출발 전. 회계를 맡으시는 게 어때서? 내가? 그래, 너가 제일 잘 안 잃어버리자. 돈 딴 사람이 하면 안 돼? 네가 제일 알 것 같아, 그나마. 나도 불안하고 유리도 불안하죠. 나도 불안해. 시작은 등 떠밀렸지만 감사합니다. 결제가 필요하다며 3,000원이자 이진 총무 등판 넣을게요. 네, 잘 먹었습니다. 아, 받으셔요. 계산은 확실히. 감사합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영수증은 꼼꼼히. 뭐 하는 거야? 누가 이렇게 사찰해? 과소비 근절. 계산 먼저 해.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 이진 총무. 과소비하지 말고. 이진 총무 몰래 군것질거리 하나 챙긴 유리. 빠져도 우리 좀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차에서 좀 먹으려면 사. 맞아, 길게 가니까 유리야. 이진 총무 장거리 이동용 군것질거리 허락. 네네, 야외 앉았네. 과자도 좀 샀어. 샀어? 때마침 짜장면이 나온다. 아니, 네 뒤에 배경 찍었는데? 거짓말하지 마. 응? 맛있겠다. 나름 먹었어. 이지 씨, 한 젓가락 하세요. 오원이 혼자 먹었어. 아, 냉면이 있었구나. 뒤이어 나온 효리의 열무 냉짬뽕. 시원하겠다. 효리가 열무 냉짬뽕을 후루룩 먹는다. 짜장면을 먹는 진도 드디어 공복 탈출. 유명한 예능인 주연도 미소를 머금고 짜장면 스타트. 진짜 맛있다, 짜장면. 역시 유니 짜장이 추억의 맛이야. 초등학교 때 먹던 맛. 맞아. 계란 후라이 딱 올려가지고. 엄청 맛있는데? 진짜? 그럼 하나 더 시키자. 사장님! 짜장면 하나 더 주세요. 짜장면 하나 더 주세요. 네. 목소리 크니까 도움이 많이 된다. 좋지. 아무리 불러도 안 된다고. 우리 식당에서 있다니까. 배우들이 이렇게 불러. 야, 니네 배우들 다 모이면 진짜 장난이겠다. 어,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사장님 나는 사장님 이렇게 불러. 사장님 불렀더니 갈비 짬뽕이 나온다. 대박. 아, 진짜 맛있겠다 갈비. 진짜 빨개. 진이 짬뽕 국물을 먹어본다. 와, 짬뽕 진짜 맛있어. 그래? 응. 국물 먹어봐. 유리도 짬뽕 국물부터 한 숟가락. 와, 국물 예술인데? 진짜 맛있지, 국물. 본격적으로 짬뽕을 공략하는 진과 유리. 고기 좀 먹어줘야겠다. 이거를 이렇게 푹 담았다가 진이 고기를 짬뽕 국물에 푹 적셔준 다음 한 입에 먹는다. 진과 유리가 짬뽕에 집중할 때 주현은 아직 짜장면을 먹고 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주문한 짜장면이 나오자 주현이 먹던 접시를 얼른 비우고 새 짜장면으로 환승한다. 제가 잘 먹네. 먹을 때 말이 없어. 내가 이제 짬뽕에 손을 댈 거야. 주연이 냅킨으로 앞접시를 닦는다. 그래서 닦는 저 치밀함. 맛이 섞이는 게 싫어. 섞어먹는 거. 효리는 맥주를 컵에 따르고 있다. 배부르지 않아, 맥주 먹으면? 술배 따로인 효리는 맥주를 쭉 들이켜고 주현은 면치기 시전 중.
나는 음식이 좀 막 맛있어서 막 많이 막 먹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모든 음식이 다 그냥 그래. 진짜? 언니 옛날에 되게 잘 먹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막 뭐가 막 맛있게 맛있는 사람도 너무 부러워. 그러면 그걸 먹는 거에 막 기대가 되고 막 너무 행복하잖아. 우리 먹는 거에 되게 먹는 거에 난 그게 없어. 먹는 낙밖에 없어. 뭐가 재밌어 언니? 사는데 게 그냥 개랑 산책하고 동물? 동물이 제일 나한테 그냥 제일 행복한 보는 것도 그렇고 관심사고? 방송도 뭐 개 나오면 보고 점점 뭐 관심이 이렇게 내 가족이 그냥 바운더리 좁혀지는 것 같아. 남편, 내 개. 뭐 넓은 관심이 많이 안 생겨. 성유리. 이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네. 요즘 약간 전혀, 전혀 없었잖아. 늦바람이 무서워요. 맞아요. 친구도 더 만들기도 싫고. 그치? 너는 이제 그래. 지금 막 만들고 싶은 거잖아. 아니,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없는데 그냥 좋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자꾸 만나. 만나줘. 아, 이제 너의 때는 지금인가 보다, 그러면. 너가 그렇게 하는 때는. 아, 그리고 전에는 그냥 좋은 사람이어도 잘 안 만났지. 응, 그러니까. 낯가려고. 지금이 약간 그런 때. 지금 낯가려, 나는. 다 늙어서. 기사 안에 가서 하고 와야 되나? 카드 줘, 내가 하고 올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